어렵게 구한 증거자료 무용지물 만들 순 없잖아요. 담임 씨 말이 맞아.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 그래요. 저는 오달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4년 전 사망한 인기 파워블로거 정재희 씨를 죽인 진범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진범을 잡을 수 있는 증거 사진을 찾았습니다. 진범이 누굽니까? 사진이 뭡니까?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팔찌와 똑같은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진범입니다. 그 팔찌의 주인은 바로 최고식품의 홍세나 팀장입니다. 오달님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팔찌만으로는 범인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팔찌는 1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오달님 씨의 주장대로라면 범인은 저 말고도 10만 명 이상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저는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던 그 시각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일 기록이 제 알리바이입니다. 저는 오달림 씨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한정훈입니다. 이 팔찌 사진은 증거로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정우 씨. 이건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음모입니다. 최선호 본부장 측에서 경영권을 뺏기게 되자 오달림 씨를 앞세워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허위로 기사를 쓰시면 모두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뭐야, 경영권 문제이네. 뭐 하냐는 거야, 지금. 잠깐만, 뭐 장난하는 거야? 가자. 아, 이렇게. 정훈 씨, 어떻게 홍세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난파선인 줄 알고도 올라탈 순 없어요. 앞으로 선장은 나야. 침몰하는 최고식품을 구하러 왔으니까 다들 협조해 주길 바래.